여러분,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The City of Lloyd가 완공되었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여러분, 스티반 부동산 TV의 리얼톡 캐서린 송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은요, The City of Lloyd 키 픽업 현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은 그야말로 축제의 현장입니다. 지금 새로운 오너분들 너무너무 축하드리고요. 제가 이곳의 어메니티부터 지금 막 완공된 따끈따끈한 유닛까지 여러분께 구경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The City of Lloyd에는요, 모든 어메니티들이 다 이 독립된 건물에 들어있습니다. 자, 저와 함께 지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한번 구경해 보시죠. 지금 이곳 어메니티에서는요, 키 픽업이 한창 진행 중인데요. 이 어메니티 건물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엘리베이터 옆에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먼저 루프탑에는요, 퍼팅 그린뿐만 아니라 야외에서 식사를 즐기실 수 있는 다이닝 에어리어가 준비되어 있고요. 지금 여러분께서 보고 계신 지금 메인 플로어에는요, 운동시설, 살짝 독서실과 비슷한 개념의 프라이버시 파드, 그리고 라운지 에어리어와 포켓볼을 즐기실 수 있는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층으로는요, 극장, 게임룸, 자녀들이 뛰어놀 수 있는 플레이룸이 또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루프탑과 이 아래층은요, 아직 지금 오픈 준비 중이라고 해요. 그래서 제가 이 두 층은 시티 오브 로이드 2탄 영상에서 자세히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보신 콘도의 어메니티에 있는 짐 중에 가장 최고의 시설을 자랑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지금부터 천천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왼쪽에는요, 먼저 탁구를 즐기실 수 있는 탁구장 시설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쪽으로는 유산소 운동을 하실 수 있는 섹션이 또 따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외에도 스트레칭과 요가를 하실 수 있는 또 요가 스튜디오가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The City of Lloyd의 짐을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거의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운동기구들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 다운타운의 이퀴넉스라고 한 달에 200불씩 내야 되는 그 짐보다도 훨씬 더 훌륭한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뷰도 너무 좋고요. 이 짐이 새벽 5시부터 자정까지 오픈을 하기 때문에 아침 일찍 출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도 출근 전 또는 출근 후에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겠네요. 네, 이곳은 게임 라운지인데요. 여러분께서 친구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실 수 있도록 테이블 사커와 그리고 포켓볼 테이블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께 보여드릴 유닛은요, D1 플랜인데요. 3베드에 2베스가 있는 유닛입니다. 이 현관으로 들어오셔서 왼쪽으로 봐보시면요, D1 플랜의 굉장히 특이한 점이 세컨 베드룸도 마스터 베드룸에 있는 언스윗 베드룸도 둘 다 욕조가 있다는 점입니다. 오른쪽으로는요, 세탁기와 건조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쉐입에서 작은 세탁기를 넣는 거는 워낙에 네, 유명하죠. 어메이징 브랜트도 그렇고 이 시티 오브 로이드도 마찬가지로 이불 빨래는 안 됩니다, 집에서. 네. 그 오른쪽으로는요, 네, 신발장으로 쓰실 수도 있는 이쪽에 그 선반 같은 거 설치하셔가지고 우산, 골프채 같은 것들을 보관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긴 복도를 따라서 와보시면요, 첫 번째 공간은 third bedroom이에요. 문의 한 면이 이렇게 닫혔다, 열렸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이곳에서 재택근무를 또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공간은 바로 세컨 베드룸인데요. 이 천장까지 나 있는 굉장히 높은 창문입니다. 그래서 훨씬 개방감이 있죠. 지금 이 유닛 같은 경우는 북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컨 베드룸에서 저희 아름다운 마운틴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클로젯이 준비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를 따라와 보시면 메인 리빙 스페이스가 나옵니다. 먼저 주방부터 설명을 제가 해드릴게요. 네, 한쪽 벽면에 수납이 아주 넉넉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오븐 옆에 있는 수납을 보시면 시작 전부터 이 벽 끝까지 수납을 하실 수 있도록 아주 공간이 넉넉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오븐 위에도 역시 수납장이고요. 그 수납이 또 얼마나 알차게 되어 있냐면요, 이 L쉐입으로 다 수납이 짜여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안에 낮은 접시들을
용이하게 수납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세심한 배려를 네, 해놓은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탱크 아래도 역시 보시면 쓰레기통을 따로 사실 필요 없이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큰 장점도 있지만 네, 단점도 있습니다. 냉장고가 좀 작아요. 네, 냉장고가 플랜상 지금 3베드죠. 그런데 냉장고가 이렇게 뿌띠뿌띠뿌띠하다. 네, 이 옆에 루프 공간이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에 김치냉장고 요즘에 서평으로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것도 설치하시면은 충분히 잠을 많이 받아 오시는 분들도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일랜드가 있고요. 이렇게 널찍한 아일랜드 옆으로 다이닝 테이블을 놓으실 수 있는 공간과 거기에 이어서 지금 거실 공간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옆으로는 이제 마스터 베드룸으로 통하는 문이 있는데요. 자, 안쪽으로 한번 들어와 보시죠. 뭐 요즘 콘도 트렌드죠, 방이. 딱 퀸 사이즈 침대하고 그 다음에 나이트스탠드 두 개 놓을 정도의 또 역시 뿌띠한 그런 사이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마스터 베드룸에 이어서 워킹 클로젯이 있고요. 그 안쪽으로 언스윗 바트룸이 있는데요. 불이 안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리포트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언스윗 바트룸 안에도 샤워 대신에 욕조가 들어있다는 게 차별점이 되겠고요. 그리고 이 코너 유닛의 자랑이죠. 이 랩퍼 라운드 발코니에서 보는 뷰는 어떤지 제가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일단 딱 느껴지는 게 방음이 굉장히 잘 된다는 게 벌써 느껴지고요. 이쪽으로 나와보시면요. 북동향이거든요. 그래서 이쪽 발코니에서는 이렇게 마운틴 뷰를 감상하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아래로 보시면 주차장 뷰도 네, 덤으로 딸려 있습니다. 코너로 와보시면 요즘 짓는 콘도들은 이렇게 코너 유닛에 이렇게 기둥이 바깥으로 빠져있다라는 것 한번 네, 실제로 어떻게 지어졌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 이쪽이 이제 동향입니다. 화면상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밴쿠버 골프코스가 피카부 뷰로 살짝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유닛이 코너 유닛이기 때문에 북, 동, 남향의 뷰를 모두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마스터 베드룸하고 연결되는 순환 구조로 되어 있어서 그냥 이불도 여기서 바로 이렇게 털어도 되고 네, 너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이렇게 더 시티 오브 로이드의 코너 유닛 중에 하나인 D1 플랜 소개를 해드려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바로 아래층에 있는 대형 몰 안에 그로서리, 4대 은행 그리고 여러분 생활에 필요하신 모든 상점들이 다 입점해 있는 주상복합이죠. 현재 무브인 레디인 타워3가 절찬리에 분양 중이니까는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